예, 선대위 수석대변인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정치보복 관련 사과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정치보복 발언 왜 사과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선 후보의 정치보복 발언은 대한민국이 이룩한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보복수사하겠다는 대선 후보의 경고망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청와대 여론과 언론이 모두 이를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아직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대놓고 언론 파산 시스템을 주장했습니다. 언론 탄압 발언도 서슴없습니다. 5년짜리 대통령 임기라며 국민이 선출한 문재인 정부를 우습게 보던 윤석열 후보야말로 겁을 상실했습니다. 언론과 국민이 두렵지 않은 망나니와 같은 행동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만과 특권 의식을 거침없이 드러냅니다. 이대로라면 과연 무슨 일을 벌일지 국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이를 무시할수록 우려는 더 커질 것입니다. 오히려 그간의 망언이 실언이 아닌 본색이라는 점만 확실해질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하루빨리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정치보복과 언론 탄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점심 식사 잘 하십시오.